여수 출신 이민하 작가가 자신의 고향인 여수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수의 섬과 바다가 고스란히 담긴 전시회 현장에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예울마루 창작 스튜디오 일기 입주 작가 이민하 색채 화가의 결과 발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도에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발표전은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며 둘러본 섬의 풍경이 담긴 작품 총 40점이 오는 4월 4일까지 전시됩니다. 장도 주변의 섬 풍경의 계절을 느끼고 그 속의 공기와 낮과 밤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예민하게 관찰한 결과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울마루에서 제공했던 이 좁은 창작 스튜디오 공간이 크게는 우리 여수 지역의 문화의 어떤 그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또 작가들이 여기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가 이제 일기로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2기, 3기 또 다른 작가들이 계속 앞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아마 좋은 작품들이 계속 생산됨으로써 또 지역 문화에 있어서 볼거리의 문화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수 출신의 중견 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하 작가는 여수의 풍경과 바다, 골목길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지난 30여년 동안 다양한 구도와 단순한 색채로 고향의 섬과 바다를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새롭게 그려진 섬과 바다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와 관람객들에게 자연 속의 풍치를 여유롭게 감상해 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